억지로 친한 이야기에 런처럼을 시도하는 낭적비기 부족을 방어하여 쫓아낸 지더. 이후 누군가 에버레이션 침대방을 부순 걸 확인하게 된다. 그리하여 범인의 건물을 찾던 도중 땅속에 숨겨진 주인 있는 리퍼를 발견하게 되는데. 저 아이템이 숨겨놓은 거 아니야 뒀다가? 256레벨이야. 뭘 숨겨놓은 거야, 여기다가. 백묘에 따라 너. 근데 이게 빛이 없어서 그래, 빛이 없어서. 여기로 한번 데리고 와볼까? 어때, 눈이 좀 붙이니? 오, 탄다, 탄다, 불 탄다, 불 탄다. 그렇지, 이거지. 어, 잡아버렸네, 주웠어, 그냥? 아이고. 아이고, 아이템 있어, 인베. 햇? 에이, 와이씨. 꼼짝마. 머리 딱대. 자, 낭적비기가 독동굴을 계속 노리는 걸 봐서는 혹시라도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 본거지를 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터 이렇게 아래쪽에 호탑을 추가로 배치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아예 그냥 낭적비기가 아 본거지는 엄두도 내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 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. 여기잖아 레수님. 여길 와서 통과 있는 길 왜 굳이 부쉈을까? 근데 포탑은 남겼네? 총알을 먹으려고 온 건 아니라니까? 그럴 거 있으면 여기까지 다 부쉈지 얘네가. 그냥 단순히 지네가 뭔가에 화나서 분해 못 이겨서 부쉈어. 형 와이번 둥지 안에 있는 거기다 깔까? 씨. 여기 안에도 와이번이 사네. 야 여기다 이런 데에다가 완전 백으로 와순이. 형 와순이 집으로 잠깐 가자. 레순이 대체할게 독순이야. 그게 맞아. 레순이 대체 독순이야. 테크 전용 보관함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. 오 해보자. 우리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했던 테크 전용 보관함. 와 오래 걸리네 이거 만들기. 이렇게 깔리거든. 와. 무거운 거니까 밑으로. 오 위에는? 대포 안 들어가나 여기? 오 여기 뭐야? 들어가는데? 그러네. 개꿀이다. 형 어때? 미쳤어? 와 미쳤다. 여기 무한정 들어갈 거 아니야. 그러면은 순간이동기가 이제 반대쪽에 오일 케이브 있는 근방에 설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온 김에 오일 케이브 확인. 오지마. 오지마? 포탑 있어. 아 확인. 아 단단히도 짓고 있네. 초장에 짓밟아야 되나? 내일까지 놔둬보자. XB를 치우니까 엄한 놈이었네. 그니까. 오우 집. 왜? 잠깐만 하이. 오우 확인. 와이번 있네 크리스탈? 그럼 얘는 누구야? 근데 얘네 좀 키우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. 규모가 장난 아니네. 어디가 이쁘지? 아 우와 딱이다. 설계 제대로 했네. 폭순이. 근데 우리가 낭적비기 복수를 좀 하려면 이제 골렘이랑 막 주구장창 테이밍을 할 거잖아? 스테고는 어차피 집에서 브리딩을 하면 되고. 아 요즘 근데 무슨 대적 시대야? 왜 이렇게 우리 집 공격하는 거야? 일단 순간이동기 한번 여기 설치하고 가자. 그래 마지막. 어 괜찮은 거 같아. 오일 케이브 근처라 오순이. 오순이? 오순이가 많으니까 확실히. 이제 뭐하지? 골렘 테이밍? 140. 오 머리 맞췄다 제대로. 머리 딱대 한번 해줘. 머리 딱대! 오 기절. 오 됐다 테이미. 야스. 오 기절했다. 오 기절했다. 공격적이야? 아니 대상을. 마치 원래 바이오냐. 그래 형 스테고가 낫겠다 그냥. 골렘은 아닌 것 같아. 스테고 육아이션녀마다. 우리가 5월 스테고 안장 180 있는 게 너무 커. 퇴근.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일단은 장비 다 넣고. 와, 요 밑에까지 나왔네, 이제. 와, 요 아래 포탑 설치할 수 있을까? 저희 본거지에 요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포탑들이 제가 지금 새롭게 설치를 한 포탑들입니다. 자, 근데 근처에 포탑이 500대가 넘으면 게임이 튕겨서 5분 동안 접속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애를 먹었고 저기 요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위쪽으로 런처를 쏘면 포탑을 부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와, 진짜 이제 더 많아졌어, 포탑. 어떡할래, 이거. 자, 저희의 목표는 낭적비기 셸리지 본진에 스테고 100마리를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틈틈이 스테고 교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알 나왔고 산후조리 되는 대로 다른 애들도 계속 교배를 진행할 겁니다. 어? 뭐야 잠깐만, 테크렉스가 두 마리? 내부 좀 보려고 하는데 쟤네가 입구를 지키고 있네? 폭포동굴 가보자. 블러드 와이번이랑 그리핀 그대로 있다. 집은 뭐 이 상태에서 더 지어지진 않고.
소유권 레저 시간 8시간 9분 남았어. 얘네는 확실히 접은 것 같은데. 어? 호버스키프다. 여러분, 누굴 거지? 포레스트 호버스키프가 있는데 여기? 포레스타가 턴 건가? 설마 여기를? 소유권 레저 시간을 보자. 어? 1일밖에 안 남았어. 부수지 말고 일단 내일까지 있으면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어. 지금 대충 상황을 봤을 때는 포레스트가 채용대대 부족을 턴 것 같아요. 포레스트가 아일랜드 2 먹고 있는 연방경비대 부족, 라그에서는 복패 부족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어요. 제발 누가 건들지만 마라. 피했어! 공공대라이! 양 사이드에 영역 푸시를 엄청나게 추가를 좀 해놨습니다. 자, 일단은 나가서 보게 되면 밖에서 봤을 때 좌측 부분, 아 일단 이렇게 포탑이 많이 있는 상태고, 요 좌측을 보게 되면 삼각포대를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최대한 설치를 해줬습니다. 자, 그래서 저기 대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삼각토대랑 절벽토대를 전부 부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저희 이 본거지 우측라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측라인으로 가게 되면 요쪽에도 삼각토대를 그냥 무자비하게 설치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포탑들이 또 듬성듬성 견제를 해주는 상태고, 뭐 용의 비늘처럼 이렇게 삼각토대를 굉장히 촘촘하게 해놨습니다. 지스너트 추가야! ZCC가 SZY한테 구구한테 막 뭐라고 복붙하네. 아 약간 이런 말 같아. 너네는 돈 안 쓰고는 못하지. 아 포레스트도 얘기한다. 뱅신이로도. 얘네 갑자기 왜 이래? 아니면 서버에 렉이 났던 게 쟤네가 뭘 오지게 깔았나 전투한다고? 사실 따져보면 구구는 우리한테 뭐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. 그런 짓은 잘 안 하더라고. 쟤네 좀 젠틀하더라고. 그래서 구구를 좀 도와주고 싶네. 센터 놀러 가볼래? 빈몸으로? 내가 펄케이브 거기 알려줄게. 펄케이브 젠투 갔다가 가야지. 가빠 입고 가빠 입었고 센터로 참가. 나바 아일랜드 한번 부활해볼까? 어떻게 되지? 포탑 맞고 뒤지는 거 아니야? 부활하자마자? 어 뭐야? 응? 나 라바에서 부활했는데 왜 일로 와줘? 니 말고 다른 애도 부활했어. 헐 부족명 바꾼다. YZC? 나쁘지 않은데. YZC로 할까? YZC. YZC래? YZC로 할게 우리. 우리 부정명 YZC야. 아니 YZC는 여기 왜 왔지? 오 발전기 좀 봄이 보인다. 오 초대작 뭐야 이거? 어 깜짝이야. 우와. 어 씨 먹을 수 있을까 이거? 먹을 수 있을까? 아! 아! 제네시스 갔다 온다. 왜? 원소 62개. 어디서? 레드오벨에서. 오 개꿀. 야 나 일단 숨어 있을게 여기다가. 벌포 그래 나는 그거 있으니까 벌포독 한 마리 꺼내서 벌포독 헐 대박 원소 넣어놓을게. 대박 할로. 벌포독 봐봐. 어 확인. 원소 몇 개 챙겼어요? 다섯 개만 챙겼어 그냥. 제네시스 가빠 있고 없는 놈들 출동. 이름은 YZC. YZC 죽으면은 YZC로 키워. 안에 보여. 어마어마해. 아 보인다. 에이 와 저쪽에도 포탑 있고 저쪽에도 포탑 있고 저쪽에도 포탑 있고. 아 여기다. 여기야. 여기가 펄케이브야. 근데 초입은 뭐가 없네. 난 죽을 생각으로 간다. 가리가리. 우와 골렙 있는 거 봐. 망원경으로 볼 수가 없네. 얘네 구정 맞아? 맞네. 아 구구 SZY 맞네. 와 리퍼도 있다. 날 죽인 그 포탑은 뭐지 대체 누구거지? 오고 있어? 어? 어 맥이다. 맥이랑 사람 있어 보여? 아니 어디? 여기 포탑도 있어. 사람 3명 맥이랑 전쟁하나봐. 누구야? 33769 얘네 실리즈네. ZZC 그러니까 너네 쫄아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한거 같은데. 뭐 집에서 안 나오니까 이러니까 서버에 렉이 나지 이 새끼들 때문에. 오지게도 지어놨네 그냥. 그래서 작정하고 이렇게 전쟁하러 왔구나 얘네. 절토도 엄청 깔아놓고. 어 와 주모바 씨 셸리즈가 그냥 구구 싸먹으려는 생각이네. 갑자기 후달린다? 그니까 그냥 제네시스 왔다갔다 하면서 갑바 좀 모아야겠다. 야 발개로 잠깐 와. 왜? 그 시간 된 거 같은데 9시 넘었어. 아 블러드 크리스탈 와이번 273을 소유하다 눌러. 오 아이스 이렇게 뺏어지는구나 그냥. 오 됐다. 어 블러드 와이번 파보고 싶었어. 크리스탈 와이번이 와 진짜 빠른데? 아닌가? 동굴이라 그렇게 느껴지는. 오 개빨라. 집 찾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러야겠네. 피 뱉어. 오 이러면 와
이게 추노할 때 좋다 그랬거든. 이렇게 따라가는 게. 뭐야, 그럼 그냥 와이버는 개똥 아니야? 이렇게 이속이 빠르면? 이거는 무슨 거잖아. 참 평화롭게 있는데 왜 또 와서 죽고 난리야. 뭐 하려고. 서버 얘 저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저 와서 죽냐? 뻥뻥뻥. 깜짝이야. 지금 보게 되면 서버 145레벨이 어디선가 죽었습니다. 포탄 맞고. 프라이브 오브. 야, 이놈이 저번에도 망한 경우로 여기 와서 막 우리 집 막 보고 그랬어. 구경하고. 뭐야? 서버? 서버다, 서버! 120레벨. 어? 아, 근데 저렇게 테크 갑발을 빨리 가지고 왔다고? 아, 뻥 소리 났다. 어, 포탑 소리. 여기서 샀다.